아바타는 우리의 영화적 경험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세계 최고의 아바타 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정답을 세보세요. 쉬운 문제로 시작할게요. 제이크 썰리는 어떻게 판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A. 지원에서 선발됐어요. B. 그가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C. 쌍둥이 형제인 토마스 썰리를 대신했어요. 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이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제안을 승낙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판도라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이 푸른 행성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A. 11년 2개월 55일 B. 7개월 26일 C. 5년 9개월 22일 C를 선택했다면 정답입니다. 제이크와 과학자들 그리고 다른 해병대원들은 거의 6년 동안 극저온 기술로 잠이 들었어요. 극저온 기술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전혀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 판도라의 세계, 그곳에 살고 있는 휴머노이드 생명체 종의 이름은? A. 와비족 B. 페비족 C. 나비족 물론 나비족이죠. 그들은 몇 개의 다른 부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된 부족은 오마티카야 부족이에요. 영화 초반에 우리는 제이크가 그의 아바타를 시험해보는 걸 봅니다. 그는 그레이스 어거스틴 박사와 노엄과 함께 판도라 황야로 가서 샘플을 찾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이크는 판도라 야생동물의 무서운 표본에 놀랍니다. 그를 쫓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바이퍼 울프 B. 타나토어 C. 마운틴 벤시 타나토어라고 답했나요? 그럼 맞습니다. 이 육식동물은 판도라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집니다. 나비어로 그 이름은 공포를 부르는 냉혹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쌍한 제이크. 영화 후반부에서 우리는 판도라의 떠다니는 산을 보게 됩니다. 이 산들의 다른 이름은? A. 사이트시잉 산 B. 할렐루야 산 C. 신성한 산 틀림없이 B가 정답이죠. 할렐루야 산맥은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는 그 산들이 판도라에 묻혀있는 많은 양의 언옵타늄 때문에 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줄거리를 기억한다면 이 광물이 애초에 인간이 판도라에 간 이유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네이티리가 판도라의 위험으로부터 제이크 썰리를 몇 번이나 구해줬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었어요. 고전 동화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구하죠? 하지만 판도라에서는 아니에요. 네이티리는 힘이 세고 능숙하며 제이크보다 숲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성공했어요. 이 중 나비 단어가 아닌 건 무엇일까요? 오마티카야 에이와 이크란 크림로즈 도대체 크림로즈는 뭐죠? 판도라 세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네이티리가 제이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특정한 포식자를 날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판도라의 모든 부족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식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토룩, 토럽, 에이블라이더.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림자라는 뜻의 토룩은 나비족에게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동물을 조종할 수 있는 전사가 토룩 막토로 인정됩니다. 아마 이 문제들을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웠어요. 레벨을 올려요. 아바타의 작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은 그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스튜디오도 자금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오랫동안 보류해야 했습니다. 카메론이 그 영화를 처음 제안한 해는 언제였을까요? 1989, 1999, 2005. 제임스 카메론은 1999년에 아바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영화를 위해 원했던 CGI 효과는 4억 달러의 예산에 달했기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도 그 자금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년 후 그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제작에 4년이 걸렸습니다. 판도라 야생동물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생물, 발광동물과 식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에콰도르, 나미비아, 뉴질랜드. 물론 뉴질랜드에 있죠. 뉴질랜드는 야광충이 사는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생물 발광종이에요. 운 좋게도 그곳에 가게 된다면 마치 판도라의 습한 숲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촬영 전에 제임스 카메론은 출연진들이 실제 열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갔을까요? 하와이, 보라보라, 아마존 숲. 감독은 아바타 배우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여행을 갔어요.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실제 숲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배우들이 살아있는 숲에 있는 느낌을 느끼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이킹을 하고 울창한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루를 보냈죠. 이제 사실 혹은 거짓 퀴즈로 넘어갈게요. 나비어는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진짜 언어입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완전히 거짓이죠. 나비 언어는 영화 아바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배우들이 발음하기 쉽지만 인간의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은 언어를 만들기 위해 언어학자 폴 프로머를 고용했습니다. 프로머는 출연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약 1000개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은 심해 애호가입니다. 그는 타이타닉 난파선이 있는 해적까지 10번 이상 잠수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카메론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저에 중독되어 있으며 해저로의 잠수 여행을 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을 감독하는 걸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첫 번째 아바타 영화 세트에 있는 모두를 위해 식물 기반의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영화 제작자는 비건이고 촬영장의 모든 음식도 비건이었습니다. 맛있겠죠? 아바타의 이미지는 감독이 어렸을 때 꾼 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키가 3미터가 넘는 파란 여자에 대한 꿈을 꾼 걸 바탕으로 했어요.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아바타 영화는 10억 달러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아바타는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어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임스 카메론조차도 대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230일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됐고 첫 극장 상영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 아바타 2, 물의 길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없을 거예요. 케이트 윈슬렛은 큰 성공을 거둔 타이타닉 이후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재회합니다. 아바타를 촬영하는 동안 이 여배우는 영화의 대부분을 수중에서 연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복잡한 장면을 위해 물속에서 숨을 참은 것으로 톰 크루즈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았을까요? 5분, 7분, 8분. 이 여배우는 아바타2를 촬영하는 중 7분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 판도라 주민이 아닌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